나중에 보고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옆이 사이코 사람들로 가득 차있는 이곳에 혼자 서있다. 생전 처음 입어본 탓인지 넥타이가 강하게 내 목을 채워온다. 잠깐만요. 어쩌면 그들의 말이 맞았을지도 모른다. 이거 빨리 지나가 자막들이. 그리고 이 편지 제 코난 같아. 뭔가 입사 제안서. 짓궂은 장난은 아닐까? 아니면 사기? 어쩌면 편지가 사실일지도 몰라. 만약에 정말 편지에 적힌 내용이 진짜라면 이 회사는 나의 우유 생애 첫 번째 직장이 될 터였다. 글쩍글쩍 드디어 도착했다. 부디 내가 잘못 찾아온 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브라이언, 이 주변을 돌아다녀 봐야겠어. 조금 긴장되는걸?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조금 나눠봐야겠어. 아 이거 뭐야. 아,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전 지사에서 원하는 기능 업무에 대한 관리 부분은 계약 관계에서부터 순이익에 이르기까지 수령 제품의 정비를 하고 또 그리고 올드스쿨 같죠. 요새 도트 게임이 땡기더라고. 제가 또 도트 게임성 아닙니까 또.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브라이언이라고 합니다. 그래 반가워 브라이언. 출애가 안 된다면 말이지 나는 적어도 이름이 아닌 성으로 불러주면 고맙겠어. 그러니까 내 성은 제프머니어. 알다시피 대기업 사원들은 의뢰한 말과 행동에 격식이 있어야 하는 법이니까. 제가 실례했군요. 제 성은 그러니까 페스터넥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만나서 반가워 페스터넥. 첫 출근인걸? 그러든 너무 걱정 마. 신입사원들이 약간 긴장을 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편지가 와서. 다른 건 됐고 그나저나 자꾸 성가시게 해서 미안한데 네가 말을 건 이후로 오빠께 보이지 않아서 말이야. 그러니까 그 옷은 뭐지? 양복입니다만. 내 말은 디자이너가 누구냐고. 디자이너 외국인인데 영어도 못해. 디자이너가 누구냐고. 어떤 사람이 디자인한 양복이야? 그런 뜻이었군요. 그런 건 모르겠는데. 자꾸 무례하게 질문하는 건 미안해. 하지만 그거 생전 처음 보는 특이한 스타일이란 말이야. 어디에서 산 건지 정말 기억 안 나? 어머니가 슈퍼마켓에서 사주셨던 것 같습니다. 슈퍼마켓? 미안한데 넌 몇 등급이야? G등급입니다. 뭐야 여기 SCP야?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꺼져 이 해칭 녀석! G등급 쓰레기가 감히 말을 걸어? 아니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어떻게 감히 당장 여기서 나가 꺼지라고. 죄송합니다. 입 닥치고 까져. 도대체 너 같은 똥똥아리가 이 회사에 무슨 일 볼 일이 있어서 들어온 거야? 지금 여기가 어딘지는 알고 있는 거야? 응 알고 있냐고. 그러니까 여긴 원저 싱크라 코프트 본사야. 신화나 다름없는 곳이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회사를 탄생시킨 전설의 빌딩.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진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고용하는 곳이야. 세상에 그 대학생조차 등급 미달로 떨어지는 곳이란 말이야. 그렇게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입증된 진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하며. 아니지 아니야. 제품은 진정하자. 이런 밑바닥과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순 없지.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 꺼지라고. 뭐가 지나갔죠 지금? 0층도 있어? 0층 로비
1층 구내식당, 2층 기초교육실, 3층 IT 보안실, 벌집 뭐야 벌집, 사무실, 옥상. 엘리베이터 버튼이 있긴 한데 반응이 없다.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걸까? 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열리지 않는 문이야. 어? 저... 예, 일어났어. 브라이언이라고 합니다. 어머나, 어쩜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을까? 원하신다면 저 케이트라고 부르세요. 성은 힉스지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에 익숙치가 않아서요. 페스터넥이라고 합니다. 그냥 서로 이름을 부르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케이트라고 부르세요. 그나저나 교회 쪽에서 오셨나봐요. 저는 G등급 시민이거든요. 그런데 케이트 씨는 저 같은 사람과 대화를 나눠도 괜찮으신 건가요? 설마 저기 보이는 금발 반맛 덩어리하고 대화를 나눠본 거예요? 원래 여기 도심구역에서는 유난히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법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케이트 양은 수도 쪽에서 오신 게 아닌가요? 전 원래 2등급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여기 취직하셨고 덕분에 전 경쟁자들을 뚫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럼 정말 행운하시네요. 그럼 케이트 씨도 입사 제안서를 받아서 여기 오신 거예요? 맞아요. 대학을 무사히 졸업한 데다가 총 6개의 입학시험에 전부 통과했거든요. 사실 저도 상상 못한 결과이긴 하지만 박스터넷이라고요? 그 읽다가 박스터라고 부를 뻔했잖아. 그쪽도 여기 입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아실 거예요. 겨우 자리 몇 개에 수천 명의 후보자들이 몰렸다니까요. 그나저나 저는 분해 분석학 분야에서 일할 것 같은데 그쪽은 어떤 특성화이신가요? 아니 근데 박스터면은 지금 어렵다는 소리잖아. 게임이 괜히 시작했나? 특성화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그러니까 정리해고 관리? 그러면 혹시 프로그램 축합? 그러니까 잠깐만요. 좀 기다려봐요. 네트워크 프로토콜 시스템? 수직 베이스 관리? 구조 데이터 계산?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기초 공부만 겨우 끝냈습니다. 맞아.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나같이 못 배운 G등급 녀석이 이런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역시 이 편지는 누군가의 장난인 게 분명해. 편지요? 예, 편지요. 한번 보실래요? 브라이언 페스터넥? 귀하는 신트라코프 사원 모집에 선정되었으므로 편지를 받은 즉시 본사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 입사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영구적으로 A등급 시민권을 획득하게 됨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당신의 주변 사람에게 5장을 똑같이 보내셔야 합니다. 일주일 전에 저에게 온 편지예요. 그래서 전 그냥 그러니까 이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온 이상 이 편지가 실수라는 건 명백한 사실이겠죠? 전 정말 바보 천치예요. 실수라뇨. 이상한 소리 마세요. 여기 신트라코프 직인이 이렇게 떡하니 찍혀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분명 브라이언 씨에게 온 일생일대의 기회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힘내세요. 하지만 저는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는걸요. 잘 생각해봐요 브라이언 씨. 신트라코프는 상상 이상으로 철두철미한 곳이라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만 선별하는 기업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임원진들이 당신에게 뭐랄까 큰 잠재력을 보았는지도 몰라요. 미스터 제프먼, 엘리베이터로 들어가 주십시오. 역시 중요한 순서대로 사원들을 부르는 거였어. 알겠냐 예성이들아. 물론 너희들은 이해도 못하겠지. 얼굴 표정만 봐도 벌써 무지함이 보이니까. 야호! 저기 엘리베이터 위에 달린 작은 램프 보여? 엘리베이터 높이 올라갈수록 램프의 위치도 올라가지. 그리고 내 직위도 말이야. 그러니까 나 정도면 9층 전무이사쯤 되려나? 그래, 그게 내 운명이라고. 그럼 이만 영원히 안녕이다 이 벌어지더라. 재수 없는 순서래. 2층에서 멈춘 것 같은데? 나불거린 것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었나 봐.
미스 힉스,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오, 걱정 마, 케이트. 넌 잘할 수 있어. 긴장하지 말자, 긴장하지 말자. 행운을 빌어요, 케이트 씨. 고마워요, 브라이언. 꼭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제가 커피 같이 마시러 초대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요. 5, 3, 4, 4층. 어, 아까 4층. 저렇게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을까? 나도 호출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볼까? 적어도 이 편지가 가짜가 아니라면 말이야. 커피 사준다고는 안 했다. 4층 벌집인데? 벌집 뭐야? 내가 이 제안서를 카메라에게 보여줘야 하는 건 아닐까? 서류 가방을 열어보자. 뭐야? 키가 어딨어? 아, 있구나. 세모, 야, 세모라고 해야지. 저, 안녕하세요? 보안 카메라 씨? 아니면 보안 카메라야? 제가 이 제안서를 받았는데 여기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저에게 일자리를 주신다고. 혹시 이게 여기에서 보낸 게 맞나요? 아니면 가짜로 만들어진 사기라거나. 저기요? 바보 같기는. 역시 여기까지 온 건 어리석은 행동이었어. 그냥 집에 가자. 가면 이제 부르겠지. 띵동. 아무래도 수도에서 직장을 잡는 건 포기해야 될까봐.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또 언제 집으로 돌아가지? 너 딱 맞췄지? 띵동. 관할 영역 또는 숫자. 관할 영역 또는 숫자. 뭐야, 얘는 왜 올라오란 소리 안 하고 그냥 문이 열려? 어, 뭐야? 어, 3층, 4층, 어, 5층, 오, 오, 대박. 엄마야! 아, 여보, 사이코, 크, 크, 크. 여긴 꼭대기 층이잖아. 뭔가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 아유, 뭘 또 감사까지야, 또 여울님. 뭐야, 이 피자국은? 난 반대로 갈 거야. 무서우니까. 크고 작은 피라미드 작품이야. 뭐지? 평범하게 생긴 리모컨. 배터리가 없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냥 동그라미인데? 뭔가 의미가 있는 거겠지? 계약서 같아 보이는데? Kill the Witch라고 써있네? 본인 브라이언 페스터넥은 신트라코프 입사 제안을 수락함에 서명한다. 그리고 서명과 동시에 브라이언 페스터넥은 일과금 오, 만 크레딧? 성과금 및 만 크레딧이면 얼마야? 유지보수를 위한 상여금, 그리고 A등급 시민권을 획득하게 됨을 선언한다. 하루에 만 크레딧이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잠깐만, 혹시 모르지? 불리한 약관 같은 게 적혀있을 수도 있으니까. 약관을 천천히 살펴보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리학의 사전 확립된 규범에 따르면 구직자는 신트라스코프의 발음 진짜 분류체계에 따라 자신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 원고는 이 규정 납부를 받아들임으로써 본 무전자 조항을 의기한도는 계약 종료될 때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약은 노동환경 또는 노동조합협회의 요청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계약의 승인은 결의안 1138호에 의거 사회적 지위의 개인의 종념성 영향을 듣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당최 뭔 소린지 모르겠네. 아니요. 아니요,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요. 답정 너냐? 또? 비비린내 나는 아트라니, 수백만 크레딧의 가치가 있는 예술작품일지 몰라. 사인해야겠지? 그래 진행하겠지? 빨갛게 뿌려져 있는 건 마치 페인트겠지? 뭔 이거, 이건 누가 봐도 그냥 피인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서 돌아갈 순 없지. 지금 돌아갔다가는 모두들 나를 겁쟁이라고 생각할 거야. 좋아, 서명하자. 악마와의 거래. 뭐야 이거? 어? 뭐야? ASMR인가? 글쩍글쩍. 어쨌든 서명을 하긴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느낌표! 이게 제일 탐나는데? 왕도자기? 오,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육 뭐야? 육 마치 누르라는 듯. 아니 잠깐만, 경비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여기 이상해요! 아저씨 아저씨! 반응이 없다. 뭐야 이거 대놓고 6층 누르라고. 6자가 빨간색이면 난 9층 갈 거야. 내 맘대로 한다. 니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겠어. 악마의 피를 기리는 전람회라는 제목의 팸플릿이야. 잠겨서 열리지 않아. 부와 지향으로 자신을 소개해 주십시오. 어? 부와 지향으로 자신을 소개해 주십시오. 비가 부... 어릴 때만 문제야 빠빠빠빠빠빠 비가 부... 안 되네. 열리지 않아. 더러운 개발자놈들. 애초에 열리지 않을 거면 못 가게 해놨어야지. 8층 도전. 느낌표! 갑자기 웬 나무지? 그것도 건물 안에? 뭐야 얘는? 안녕하세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고블린은 치즈를 좋아하는 만큼 담배 피는 것도 좋아한다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고. 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 봐봐라 마냐비다 신경반가 세보살. 뭐야 정글이야? 어디서 랄랄라 소리도 나. 그죠? 들어봐. 길이 있는데 못 간대. 그냥 6층 가자. 아무 의미 없다. 어? 뭐야? 못 가! 안 돼! 안 돼! 나 그냥 6층 가게 해주세요, 제발. 6층 가게 해주세요, 제발. 뭐야, 어떡하라고 그러면.
여기도 못 가고 빛이 없다. 불을 찾아야 되는데 아 시끄러요. 어디로 가야 되지? 초대장을 이 아저씨한테? 아니 지금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엘리베이터가 안 열려. 안 되는데? 아 카메라한테. 어? 열렸다. 뭐지? 아까는 안 열렸는데? 아 6층 가겠습니다. 어? 안 돼, 6층. 안 돼. 작동이 안 되잖아. 정지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잖아. 자, 그럼 다시 1층. 1층부터 한 번씩 그럼 다시 역으로 eat 먹다 잡수시다 텅 비었어. 뭐야 이렇게 해서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커피랑 물이 있으면 커피, 빵이랑 치즈 있으면 샌드위치. 저건 뭐야? 전 라면인가? 볶음밥인가? 피자는 피자. 별거 없네. 왜 답답해요? 안에 인스턴트 국수가 하나 들어있다. 상표가 뜯겨져 있네. 가져가자. 나이스. 물 한 잔 획득. 오케이.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얘를 돌리면 그래 치킨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국수 나이스. 국수였구나. 커피를 찾자. 샌드위치 메이커 씻는 거 캔디바 소다 음료 커피 자판기 200크레딧 재단. 어, 뭐야 이 사람. 빈 시리얼 상자 획득. 이상하네. 계속 드시는 것 같은데 접시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 콤플레이트는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초능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공포게임이야 이거? 어? 공포게임인 것 같은데? 스포는 하시면 안 돼요. 공포게임이에요? 그래? 2층 오 깜짝이야. 뭐야 잉크 카트리지. 왜 국수랑 뭐 그걸로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 배고파지면 먹는 거 아니요?
일단 한번 싹 둘러봅시다. 거참. 뭘 이렇게 뭘 이렇게 급하십니까? 아니 벌써 근데 이거 나온 지 며칠 안 됐다는데 벌써 다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 어떻게 벌써 다 알아? 재미없게. 네, 일부러 그래서 최신이라 그래서 이거 샀더만 모르는 사람 많을 것 같아서 다 알아 왜? 게임 방송 겁나게 보는구만. 전 몰라요. 전 처음 봐요. 저도 처음 봐요. 억울한 사람들. 오 깜짝이야. 아, 귀엽다. 아 커요미. 커요미. 아 러블러블 하트하트. 커엽 커엽. 심쿵 커엽 커엽. 어 뭐야? 어? 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나 지금 왜 피났어? 뭐야 이거? 나 왜 피난 건데 방금? 어 이거 봐. 뭐지? 왜 나 왜 때린 거야? 커비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오 이거 에너지다네. 뭐지? 열리지 않는 문. 수천 대의 카메라가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질 것입니다. 스마일. 글쎄요, 지금 한 두 대 맞았어요. 3층 이제 4층 또 가봅시다. 이것도 막 머리 쓰고 이래 돼? 맞아. 아까 로비에서 만난 케이트 씨가 간 곳이 바로 여기였지. 그런데 주변이 너무 어두워서 돌아다니기 힘들겠는걸? 아무래도 손전등이 필요하겠어. 뭐야 이게 깜깜한 데서 이런다고? 어이 깜짝이야! 아 왜 자꾸 나 때려 애들이? 이거 봐. 미쳤나봐. 아 후레쉬를 구해와야 되는구나. 승질이야 그러니까. 여보세요. 여보십시오. 여보세요. 말 안 걸어. 아이 사람한테 말 걸었다고 이 자식아. 안 되네. 말이 안 걸어지네. 5층 가보자. 오 깜짝이야. 오. 응? 뭐야? 우리 강산 푸르게? 뭐야 그 휴지 쪼가리인데? 워터마크가 새겨져 있잖아. 일단 이거 서류 가방에 넣자. 수수께끼의 문서를 획득했습니다. 어 여긴 좀 평범해 보여. 어이 신입인가? 예, 제 이름은 가 아니라 베스터넥. 예, 베스터넥이라고 합니다. 에이, 만나서 반가워 브라이 베스터넥. 아니요 브라이 베스터넥이 아니라 농담이야 농담. 오늘부로 네 동료가 될 휴고라고 해. 여기 안내 좀 시켜주려고 내가 직접 온 거라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건물 안에서 길을 좀 잃어서 좀 늦었죠? 괜찮아. 교회 변두리 출신이면 조금 와서 헤맬 수도 있지 뭐.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내해줄게. 고맙습니다. 일단 여기 5층이야. 여기에선 주로 관리나 관련된 업무, 뭐 데이터 작업 같은 거를 해. 그러니까 알다시피 컴퓨터로 하는 일들 말이야. 더빙 마음에 드세요? 저쪽에는 사무실도 몇 개 있고 회의실도 있고 저기 뒤쪽으로 가면 화장실도 있고 그리고 여긴 접수창구야. 현재는 안내원이 없는 상태긴 해. 어쨌든 모두들 여기에선 각자 일을 하느라 바쁘단 말씀. 예를 들면 아 그래 저기 들어오는 사람. 이봐 친구 신입 소개시켜줄까? 이름은 베스터 맞지? 우리가 여기 있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한다니까. 심지어 어떤 놈은 자는 것 빼고 일만 하기도 해.
에이, 따라와. 앞으로 일하게 될 사무실 소개시켜줄게. 현재는 직원 몇 명이 병가를 내는 바람에 좀 허전해 보이긴 해. 어쨌든 새 사무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뭐야? 저기 둥지에 누가 숨어 있게? 바로 회사 동료인 소사야. 소사 맙소사. 안녕하세요, 소사 씨. 페스터 내기라고 합니다. 원래 숫기가 좀 없어. 그래도 금방 친해질 거야. 일단 소사가 이야기 하나 시작하면 도저히 멈출 수가 없다니까. 그럼 슬슬 투어를 시작해봅시다. 피식해버렸어. 피식했으면 진 거야. 이건 사무실에서 아주 중요한 정수기야. 뭐 아주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공짜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장치. 우리 회사의 아주 최첨단 복지랄까? 우리 회사는 정수기가 있어요. 안에 들어있는 물을 다 쓰면 사람을 불러서 리필해야 되는데 이 타이밍 안 맞으면 가끔 몇 년 뒤에 리필되기도 하더라고. 정말 이게 복지라는 걸 이제 뼈저리게 느꼈지. 그리고 여기 사무실에 중추신경과도 같은 기계가 있는데 바로 여기 커피메이커. 우리 매일 아침마다 충분히 마실 수 있을 만큼의 커피를 준비해놓는 편이야. 너도 기운 보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커피를 준비해놓는 거 이해할 수 있지? 기운이 왜 노란색인지 알겠지? 알아서 기운 빠지면 먹으라고 이 자식아. 아, 느낌표. 아, 그리고 커피가 다 떨어졌잖아. 이 사무실은 결코 잠들지 않는 음침한 생물의 둥지에 대한 전설이 하나 내려온단 말이야. 그 여자는 오직 아주 신선한 커피만을 갈구하면서 자신의 커피가 완성되면 다른 커피는 절대로 더 준비해놓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지. 소사 자, 그럼 커피를 더 만들어서 야수를 끌어낼 수 있는 용감한 사내가 한 명 필요한데 말이야. 물론 제가 해야겠죠?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우선 잘 봐. 야, 저기 물 색깔이 바뀌었지? 그리고 커피가루 색깔이 바뀌었지? 이 두 개만 기억하면 돼. 물이랑 커피가루 갖고 오라고. 텅 비었어. 거기 사람이 들어있진 않지? 소사가 가끔 거기 좋아해서 가끔씩 그 안에 들어가기도 하거든. 거기 왜 들어가는데? 야, 가방은 내려놓고 하지. 내 자리는 없어? 어? 빵 조각 좋아. 아니, 빵 조각이 왜 캐비넷 안에, 저 철제 캐비넷에 빵 조각이 왜 있는 건데? 커피 가루. 쓰레기통에 왜 있는 건데? 캔디바 오 좋아. 그럼 여기가 내 자리인가? 아니구나. 일단 그러면 요거랑 물. 좋아, 마법의 재료를 손에 넣었으니까 이제 커피메이커를 사용해보자. 나 물 따랐더니 화장실 가고 싶어. 커피를 한 잔 획득했습니다. 달리기 된다고요? 커피는 일반적인 물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줄 거야. 물은 그냥 가지고 있다가 손 씻는 데나 사용하라고. 커피는 일반적인 물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줄 거야. 오케이. 제가 무슨 일을 하면 되죠? 어? 벌써 일을 시작하려고? 방금 여기 도착했는데. 맞아. 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설명을 내가 빠뜨렸구만. 바로 복사기지. 이 복사기에는 이미 잉크랑 종이가 충전돼 있지만 다른 복사기로 뭔가를 복사하려면 잉크 카트리지와 종이를 넣은 다음에 일을 시작하면 될 거야. 보통은 분기별 매출 수치나 작업 일지같이 중요한 문서를 복사하는 데 사용되긴 하는데 사실 그런 건 말단 직원들이나 하는 잡신부름에 불과하고 여기 5층에서 일하는 우리들은 보통 이 복사기로 다른 재미있는 일을 하는 편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엉덩이를 복사한다든지. 예?
뭔데? 어디 한번 엉덩이가 잘났나 볼까? 어? 아, 이번에는 통일성이 약간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이번엔 네가 한번 해볼래? 아니요, 괜찮습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 한번 해봐. 일단 한번 해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알 거야. 정창피해서 그러는 거면 엉덩이 말고 얼굴 한번 복사해보는 건 어때? 얼굴이요? 하지만 방금 휴고씨가 엉덩이를... 엉굴, 얼굴이 아니다. 엉굴이다 이거는. 어? 종이가 바닥났나 보네. 정말 아쉽네요. 아마도 복사기는 다음번에 사용하는 걸로. 아이, 왜 이래 이 사람아. 내가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단 말이야. 소사는 완전히 겁쟁이라서 복사기 버튼도 잘 못 누른다고. 그나저나 사무실에 종이 한 장이 없을 리가 없을 텐데. 혹시 그 가방에 종이 있어? 좀 전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종이 한 장 죽긴 했는데 이걸로 될까요? 당연하지. 세상에 복사가 안 되는 종이가 어디 있겠어. 머리를 유리판에 최대한 찰싹 붙이는 게 중요하니까 명심하고. 수수께끼의 종이를 사용했습니다. 영혼 복사기래. 뭐야? 영혼 복사기래. 정말 밝게 빛나는 복사기네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마녀의 종이야. 예? 이런 이런. 자신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 정도는 이미 알고 있었잖아, 페스터네. 응? 끌쩍끌쩍. 그래서 정확히 제가 하는 일은 뭔가요? 아까 말하지 않았었나? 일을 시작하고 싶으면 거기 복사기 옆에 컴퓨터를 사용해. 그럼 컴퓨터가 너에게 해야 할 일을 지시해 줄 거야. 전 복사기가 아니라 종이가 문제인 것 같은데? 엄청 오래된 컴퓨터 같은데? 컴퓨터가 반응이 없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 플러그를 꽂으면 되겠지? 우와, 아이디 카드를 넣어주십시오. 아이디 카드? 저 유튜브 아닙니까? 저 컴퓨터의 표시, 저 유튜브 플레이 표시 아니야 저거? 휴고씨 자꾸 귀찮게 해서 죄송한데요. 컴퓨터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아이디 카드가 있어야 된다는 것 같은데. 맞다, 그래, 깜빡했다. 보통 여기 입사하면 즉시 아이디 카드가 만들어져서 사장실로 보내지거든. 그러니까 아마 네 아이디 카드도 사장실에 있을 거야. 너티브. 전화 왔어. 아들랄랄랄랄랄라. 딸랄랄랄랄랄랄라. 아들랄랄랄랄랄랄라. 딸랄랄랄랄랄랄라. 여보세요? 베스터 넥시? 예, 접니다. 무슨 일이시죠? 반갑소. 당신 사장이요. 멋쟁이 휴거씨 말로는 사장실에 베스터 넥시의 아이디 카드가 없다던데. 행정상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 미안하게 됐네. 그렇군요.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베스터 넥시의 아이디 카드가 다른 사무실로 잘못 버려진 것 같아. D 사무실로 가서 아이디 카드를 찾아보겠나? D 사무실은 그 사무실과 같은 층에 있을 거야. D 사무실이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 좀 따라가고. 재밌다. 애니메이션 보는 것 같죠, 여러분? 커피? 커피 마시자. 많이 안 차는데? 화장실. 나 화장실 갔다 올게요, 여러분. 편안. 어? 귀배님 게임 만드세요? 찌꾸루 게임 만드신다고? 만드시면 알려주세요. 심쿵! 몰래 후원하기. 걸려버리기.
봐버리기. 아까 여기서 웃음소리가 났단 말이지. 누르콘 실패. 아까 그 웃음소리 제가 낸 거 아니에요. 이제 뭐 게임 소리인지 이것은 게임 소리인가 왓썹 소리인가 헷갈리죠. 아, 이거 내가 낸 거 아니라니까. 이거 봐, 오순한 소리야. 그 뭐야? 설마 이렇게 보면 또 이상한 게 보이는 거 아니야? 어, 깜짝이야. 어, 뭐 이렇게 쓸데없이 디테일해. 아니 그나저나 너는 웃음소리가 나는데 안 이상하냐? 주인공은? 응? 뭐야? 어, 죄송합니다. 물 한 잔 줄까? 예. 평범한 물이겠죠? 아, 야, 화장실 물이겠지. 물 한 잔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물이겠지. 물 한 잔 더 줘 보시게. 마법의 물을 한 방울 도 내줄 수 없어. 마법의 물이래. 아까는 줬잖아. 잠깐만. 아까는 줘놓고. 나 써먹어야지 나중에 저거. 나 화장실에서 일 보고 여왕님 지나가면 저희가 내 마법의 물은 한 방울 주실 수 없어 해봐야지. 어딨어? D 사무실이랬죠. A 이달의 사원 휴고 씨 사진밖에 없네. B 다 가볼까? 아, 일단 D부터 가. 어? 막혀있는데? 오케이. 뭐라 써있어? 극적극적. 여기서부터는 정말 어두워. 저기요, 누구 있나요? 바닥에 빨간색으로 뭔가 적혀있는데. 함부르크 정. 아, 틀렸다. 함정. 함정이라고? 저기요. 아, 하나도 재미없거든요. 제발 불 좀 켜주세요. 텅 비어 있어. 맞을 수밖에 없어? 맞을 수밖에 없어? 못 지나가? 헐. 먹자.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에이, 괜히 다 맞았네. 어, 살려줄게요. 제가 살려줄게요. 출구가 어딘지 알고 계세요? 아니, 출구를 왜 물어봐. 아, 세상에, 의자에 묶여있는 거였잖아. 이게 무슨 일이지? 기다리세요. 지금 당장 풀어드릴게요. 아, 달리기가 있다 그랬지? 달리기가 뭐야 근데? 아, 달리기. 아, 맞아. 감사합니다. 제 말 잘 들으세요. 지금 당장은 제가 도와드리기 힘들거든요. 힘을 합하면 분명히 여기 나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이쪽은 엉킨 전선 때문에 의자를 움직이기 힘들 것 같아.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아니 달리기는 스포 아니죠. 달리기 있다는 거 알려주는 거야. 달릴까 말까. 어떻게 가야 돼? 잠깐만요. 전선이 있으면 못 움직이는가 본데? 어, 안 돼. 전선이 있으면 안 돼. 뭐야? 인간 전등이야? 카드 보드지로 만들어진 상자가 하나 놓여있어. 단단해 보여.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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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헐, 긁적긁적. 이런 진작. 잠깐만. 커피 한잔 마시고요. 영혼 복사하면 어떻게 돼요? 복사기가 저장이라고요? 복사가 세이브. 그렇구나. 아들랄랄랄랄랄라. 여보세요? 아니 이런, D사무실로 가야되는걸. 딴 데는 못 가나? 잠겼구나. 마녀의 종이. 아, 그러면 세이브 할 때마다 마녀의 종이가 필요한 거야? 그렇구나. 많이 뒤져봐야겠네. 이런 게임 1도 모르는데 하는 거 존경스럽다고요? 아이고, 그 정도까지야. 하다 보면 뭐 되는 거지. 함, 흑, 냉면. 함정이라고? 무서워. 아, 아니 달려가도 맞는데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다. 이게, 야, 이게 제일 좋아. 달려가도 맞네. 그렇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할 건데, 난 안전하게 할 건데. 아, 미쳐. 핫. 모프랑. 난 모프랑. 근데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호탑차차탑탑탑탑탑탑탑. 호타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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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브샤브 먹고 싶다. 또 상자 획득 하고. 어 뭐야? 어이 깜짝. 아주 매우 많이 깜짝.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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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게? 겁나게 흥미를 끌만한 것들만 있는데 지금? 진정하세요. 분명히 저쪽에 출구가 있을 거예요. 무섭다고? 무섭다고? 런 뛰래 뛰래. 도망가라? 어 깨르. 어 깨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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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깨르르 깨르르 깨르르. 야 버텨 버텨 네가 버텨 이 자식아. 어 역시 나만 아니면 돼. 방금 뭐였지? 최대한 빨리 여기를 빠져나가야 돼. 상자 쓰. 사용. 그렇지 나는 천재야. 야 이거 그거 아닙니까 이거? 기어가는 거 봐 너무 귀여운 거. 귀엽기. 귀엽기는 거꾸로 해도 귀엽기. 어 화이트데이. 으쌰. 7번 방금 그거 뭐였어? 도대체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저기 이봐요. 아 깨르. 어디 갔어? 소사 씨 맞죠? 이럴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당장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사장. 에? 사장님이요? 소사 씨 맞죠? 사장. 어, 열려 있어. 저기요? 휴고 씨?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거야? 무슨 귀신이라도 본 사람 마냥. 그러니까 말이죠. 저기 맞아요 괴물. 사무실 안에서 괴물을 봤어요. 뭐? 카드를 찾으러 D 사무실에 갔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영문을 모르겠어요. 마치 악몽 같다고요. 아하하 이제 알겠다. 네가 봤다고 하는 그 괴물 몇 주 전에 우리가 가다 놓은 회사 직원 말하는 거 아니야? 조금 정신이 나가서 도저히 통제가 되지 않았거든. 안 돼. 지금 그곳은 지옥이나 다름없는 곳이라고요. 의자에 묶인 남자도 있었고 천장에 수십 명의 사람들도 매달려 있었고요. 또 아니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요. 글쎄 적어도 여긴 안전하니까 너무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손가락을 걸고 맹세하는데 여긴 정말 위험한 곳이에요. 커피 메이커랑 모니터가 절 죽이려고 달려들었다고요. 웃긴 소리 좀 하지 마 베스터넥. 그리고 애초에 그 사무실은 도대체 왜 들어간 거야?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우리가 문으로 막아놓기도 했는데. 사장님께서 전화로 D사무실로 가서 제 아이디카드 가지고 오라고 하셨거든요. 무슨 소리야. 네 아이디카드는 여기 있는데. 아까 내가 말했잖아.
입사하게 되면 곧바로 카드가 만들어져서 사장실로 보내진다고. 잠깐만요. 그런데 여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죠? 아, 그걸 지금 알았어? 그리고 휴거 씨는 거기 앉아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 안 했던가? 여기엔 상사라든지 사장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사라진 지 오래야. 예? 조금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미쳐버렸어.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회사의 마지막 간부님도 이 사무실에 몇 년 동안 갇혀 계시다가 결국 도망쳐버렸지. 아무래도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셨던 모양이야. 아니 잠깐만요. 이 회사에 남아있는 상사가 단 한 명도 없다면 저한테 전화를 건 사람은 누구죠? 그냥 장난 전화겠지. 걱정은 그쯤에 두고 슬슬 아이디 카드를 챙겨봐. 일을 시작해야지, 안 그래? 방금 일이라고 했나?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네가 봤다고 하는 그런 괴물이 되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재밌다 재밌다. 아, 나 왜 이렇게 갑자기 이거 완전히 삘 받아가지고 막 어? 연기빨이 착착 붙네 그냥. 돈은 나오냐고요? 돈이 나올까 과연? 카드 신트라코프사의 사원용 아이디 카드 이게 있어야 신트라넷에 접속할 권한이 생겨. 이렇게 생긴 컴퓨터 장치는 처음 봐. 여기가 어디지? 혹시 이것도 함정 같은 건가? 페스터넥시 ASMR. 또 다른 괴물이다! 지금 당장 양몽에서 빠져나가야 돼. 아이쿠. 니 지팔러마 응. 신트라커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쩔 셈이죠? 죽일 건가요? 진정하세요. 저는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다 뭐예요 그럼? 부디 자기소개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이름은 신트라입니다. 당신의 새 직장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 초록색 세계는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죠? 저는 분명 조금 전까지 사무실에 있었는데. 당신은 지금 저희 신트라코프의 인터페이스 신트라넷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패스트넥시는 본인의 업무를 검색하시거나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신실해. 신실. 특정 주제랑 관련해서 저와 상담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관심 포인트 갱신됨. 방금 첫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원하시면 아이콘을 활성화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신트라코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패스트넥 씨. 저는 패스트넥 씨가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시간을 가지시길 희망합니다. 이건 방금 그쪽이 보낸 건가요? 맞습니다. 미스 신? 실례가 안 된다면 패스트넥 씨의 직업에 수반하는 책무에 대해 설명해드려도 될까요? 서명하신 계약서는 면밀히 살펴보셨습니까? 사실 너무 길어서 다 읽어보진 못했어요. 처음 보는 단어들도 많았고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겠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패스트넥 씨 대학 연락기 계약서 바그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리학의 사전 확립된 규범에 따르면 구직자는 신트라코프 씨의 분류체계에 따라 자신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 원고는 이 규정... 뭐야 이거 무슨... 보험료는 갱신될 수 있으며 받아들임으로써 본문의 모든 자회사 조항까지 무기한 또는 계약 종료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약은 노동환경 또는 노동조합의 울충에 영장될 수 있으며 계약이 승인 결의한 1130의 의거 사회적 지위를 위한 계약 형정상에 의한 버그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해야 할 일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사인하라고 이 새끼야. 신트라코프에서 패스터넥 씨는 단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마녀라고 불리우는 존재를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녀라고 불리우는 존재를 제...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보고 마녀를 죽이라고요? 이거 지금 농담은 아니죠? 아닙니다. 패스트넥 씨는 마녀 사냥꾼입니다. 이 뭔 개소리... 좋아요. 이거 보라고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어떤 것도 사냥할 생각이 없다고요. 돈 말고는... 멈췄어. 네, 마녀. 돈 말고는 없다고요. 뭐야? 갑자기 멈췄어. 예. 진짜 버그. 얘 왜 멈췄어? 진짜 버그. 아 진짜 사냥할 생각이 없어서 진짜 멈춘 거야? 퐁퐁. 어 진짜 멈췄어요 근데. 전판이라니 돈 주고 샀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어 그럼 잠깐만 저장은.